오늘의 첫 소식은 백수현 앵커에 관한 진실입니다. 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진 찍은 기자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요? 네. 두 화면 모두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재 사건 중에 하나인 영산 6의 실종 사건에서도 백수현 앵커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영산에서 여중생이 유괴되고 실종됐던 사건이었죠? 네. 480일 동안의 수사 끝에 결국 종결된 미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에 백수현 앵커가 연루돼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에 연루됐던 후유증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요? 증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가족과의 분쟁 중에 그 가족을 납치하고 사냥총으로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